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터리 유재성입니다. 지난달에 직장 동료가 레이저 각인기를 하나 구매하고 싶어서 이번 불프 때 잠깐 한번 원하는 가격대로 한번 찾아는 봤습니다. 이게 특정 모델을 기준으로 최저가를 찾은 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좀더 딥하게 검색을 하시면 더 저렴한 셀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충 한 이런 식으로 할인이 적용되는구나 정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벤트 정보는 기존에 포스팅했던 요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할인 코드가 신규로 추가되거나 뭐 그랬을 때 상황은 가급적이면 이쪽 글에다가 취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 새로운 코드들은 이제 별도로 글로 예전처럼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일단 기존 글로 이동하기 번거로울 수 있어서 현재 제품에 좀쓸수 있는 코드들만 잠깐 옮겨놨습니다. 뭐글 쓰는 사이에 신한카드는 의외로 좀 빠르게 소진이 된것 같고요. 아무래도 100달러에서 15달러 될수 있는 카드가 두 개뿐이었고, 신한카드는 지금까지 거의 할인율이 남들보다 좀 2분의 1 정도뿐이 안 나왔었는데, 요번 불프 때는 신한카드가 그래도 할인율이 꽤 좋아서, 그리고 신한카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보니까 조금 빨리 소진이 된것 같습니다. 투트리 제품 같은 경우는 레이저 GRBL 사이트에 보면, 그래도 꽤 인지도랑 있게 올라오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 요 링크를 찾았는데 더좀 찾다 보니까 코인 할인이 5%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메인으로 올려놨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동료 같은 경우는 15W짜리 요게 좀더 좋긴 한데 아쉽게도 국내 배송은 안 되더라고요. 요 제품은 일단 국내는 다 품절 상태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저렴하긴 안 되는 것 같고, 40W가 가격 대비는 나쁘진 않습니다. 가성비로는 40W가 좋긴 한데, 일단 동료는 성능보다도 최대한 10만 원이 안 되는 선을 좀 원하다 보니까 요 옵션이나 좀더 다른 타입을 원하긴 했는데, 일단 외형이랑 기능 같은 거를 놓고 보면 이 가격 대비 꽤 저렴한 편이긴 한것 같습니다. 성능은 안 써봤지만, 그리고 T자처럼 돼 있는 내재 모델이 있긴 한데 저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 내재 제품 타입보다는 사각형의 박스 타입이 조금 더 흔들림이나 그리고 옆에 각인 영역 면에서도 이게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옵션을 TTS 55 40W짜리를 선택했을 때 보면 판매 가격이 167.5달러고요. 링크 둘다 동일하게 167.5달러인데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로 20달러 구간마다 4달러 최대 16달러인데 80달러 넘었기 때문에 16달러 할인이 자동 적용이 되고요. 코인 할인이 5%이기 때문에 16달러 할인된 금액에서 5% 할인 적용해서 7.58달러 코인 할인이 적용되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보시면 요번에는 할인 코드 때가 90하고 160으로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0달러짜리인 요 10달러 할인을 쓸수 있고요. 아니면 약간 고가의 제품들은 20달러 할인 코드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뒤로 30달러짜리도 있긴 한데 일단은 한요 정도 선일 것 같고요. 코인 할인 코드 쓰고 나면 요게 만약에 품절돼서 안 된다, 아니면은 다른 제품을 썼다, 그럼 위에 있는 10달러짜리 다른 할인 코드 쓰시면 될것 같고, 갖고 있는 카드가 신한 아니면 IBK이면 15달러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 이벤트가 종료된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뭐 가끔씩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IBK는 일단 살아 있으니까 IBK 적용하시면 딱119 119달러 나옵니다. 숫자도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할인 금액
열어보시면 이쪽 즉시 할인이 이제 카드 할인이라서 카드 할인 15달러 번거 보고 최종 결제가 119달러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40와트 제품, 그러니까 레이저 출력이 40와트는 아니고요. 얘네 전압이 그냥 40와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리얼 출력은 5와트에서 한 8와트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아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40와트 제품이 이 정도 가격이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119달러이기 때문에 관세랑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프라인 스위치가 옵션은 없어서 아마 얘는 스탠다드고 이런 거 보시려면 옵션 이렇게 선택하시면 가격대가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단 사각형 타입이다 라는 거하고 대부분 소프트웨어는 레이저 GRBL 그 프리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으면 어느 정도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링크 있는 제품은 비슷하게 가서 123.5달러가 되기 때문에 재고 남아있는 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토레이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인지도가 좀 있고 꽤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지난달 현대카드 가지고 구매했으면 꽤 저렴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아쉬운 대로 2와트짜리 S2의 LU2-2번 2와트짜리 옵션 정도가 147.94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 옵션이면 한 106.94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147.94에다가 어차피 80달러 넘으면 다 16달러고 할인코드도 동일하게 10달러 그래서 카드 할인 15달러까지 하면 106.94달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이 이제 얘는 2와트 제품이다 보니까 파워 자체가 이렇게 센 편은 아니어서 나무나 이런 걸 커팅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 각인에 조금 더 포커싱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구매하던 레제 모듈인데 레제 30820 레저 모듈 들어가 있는 제품은 다른 데를 또 좀 찾아보면 더 저렴한 셀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보면 구매 세이브는 되는데 코인 할인이나 다른 게 지금 없고 상점 쿠폰도 없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조금 빠지고 있어서 이제 제품 좀 빠듯하게 막 살펴보면 일부 셀러는 코인 할인이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셀러도 있을 수 있어서 잘 뒤져보시고 나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고 128.10으로 얘도 관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고 가격도 좀 많이 비싼 편이고 국내에서도 많이 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T자 타입이어서 가볍고 이제 장점은 있는데 좀 고속으로 움직이면 약간 덜컹거릴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면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이 생각보다는 좀 덜컹거리진 않는데 이 끝에 쪽하고 밑에 중심을 좀 잘 안 잡으면 끝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조금씩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 장점은 밑에가 뚫려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 위에서 이동하면서 각인이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40와트 모듈인가요? 보통 20와트, 40와트 써있는데 세부 설명을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판매가 아마 20와트로 초반에 판매되다가 이게 겹쳐있는 모듈이면 40와트 정도로 아마 나올 거고 실제 리얼 출력은 5.5에서 7.5와트다 보니까 파워는 나쁘진 않습니다. 할인 가격은 동일하게 16달러 할인되고 요번에 얘는 가격이 조금 비싸서 할인 코드 20달러짜리 적용하면 그리고 카드 할인으로 15달러 받으면 128.10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직경 동료 같은 경우는 외형 상관없이 무조건 저렴한 걸 원해서 요 제품을 좀 잡았고 얘는 워낙 좀 오래된 모델인데 이게 단종 제품인지
기판이 최신 걸로 나온 건지를 좀 모르겠네요. 모델 번호 자체는 좀 예전 모델인 것 같긴 한데 1.5W, 2W, 3W가 있고요. 얘도 레저 모델이 조금 더 높은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할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93.8 하나면 자동 할인 80달러 넘은 가격으로 자동 할인 먹고 코인이 2% 할인이 있어서 1.56이 할인이 됩니다. 거기 할인 코드가 금액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쓸수 있는 할인 코드가 5달러짜리 뿐이었고 카드 할인으로 카드 할인은 이게 잘못된 것 같네요. 15달러가 아니라 10달러입니다. 그래서 10달러 할인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61.25달러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마트면 약간 각인하고 조금 얇은 종이나 아주 얇은 나무 정도의 커팅까지일 것 같습니다. 레이저가 3와트, 2와트 요 정도 사이에 그래서 잠깐 고민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간다라고 하면 2와트 정도로 가격을 내리면 동일하게 할인 코드 똑같이 가는데 10달러보다 7달러 정도 할인 적용해서 51달러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제품의 장점은 여기 각인하는 영역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이 에리어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작고 좀 사물을 좀 다양하게 넣는 게 조금 힘들다라는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장점은 시작 위치를 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인할 때 각인 포지션 잡는 거는 조금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얘는 일단 토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용되는 레이저 움직일 때 쓰는 이 모터 자체가 일반 스텝 모터보다는 시드롬에 사용되는 모터를 좀 쓰다 보니까 속도면에서도 좀 그렇고요. 품질은 나쁘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얘보다는 차라리 좀 돈을 더 주고 그 위에 있는 모델들이 좀더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 있을 때 이제 라이트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판매하는 셀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잘 맞추시면 그래도 좀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예전에 처음에 포스팅했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요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를 대부분은 G코드만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다이오드 방식의 레이저 각인기들은 전부 다 이제 가정용이다 보니까 다 대부분은 G코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전부 다 라이센스는 그냥 G코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근데 CO2 레이저 각인기는 이런 거 사용하시려면 다음 있는 DSP 버전 구매하셔야 하고요. 갈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DSP 버전을 쓰시면 G코드 버전하고 CO2 레이저 좀 큼직한 레이저 각인기까지 쓸수 있어서 DSP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정도 할인이 먹고 72.25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게 할인 코드가 금액이 워낙 작아서 5달러 할인 코드뿐이 안 되는데 이게 아마 3달러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구매 세이브가 됐든 어떤 제품이 됐든 간에 3달러 정도 할인되는 제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10달러짜리 할인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달러 정도 이득이어서 3달러 정도 추가하면 그냥 3달러짜리 제품은 공짜로 구매하고 2달러 할인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할인 코드 안 쓰셨던 분은 3달러 정도 더 추가하셔서 구매하시는 게더 좋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G코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할인이 돼서 42.06달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할인율이 일단은 약간 크진 않아서 G코드보다는 DSP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G코드, DSP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레이저 각인기는 어느 정도는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원하는 하드웨어 종류에 따라서 이제 라이센스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이 가장 높은 거는 아무래도 갈보 라이센스가 할인을 좀 최대한으로 많이 먹어서 이게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G코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본 가격에 할인 코드 5달러짜리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2.06달러고 이게 가격대가 조금 애매한데 5달러짜리 제품 더 담으면 4달러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달러짜리 제품을 1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번거로워도 5달러짜리 제품 하나 담으셔서 할인 받는 게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55달러이기 때문에 20달러마다 4달러씩 할인이 되는데 60달러가 되면 추가 4달러가 할인 가능하기 때문에 5달러짜리 제품을 담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가 IBK 카드가 있다. BK가 아니라 기업은행 IBK 카드입니다. 그래서 IBK 카드가 있으면 카드 할인으로 7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달러짜리 말고 12달러 정도가 총 되게 구매를 하시면 여기서 4달러 할인 받는 거랑 7달러 할인해서 11달러를 더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2달러짜리 제품 추가하셔서 할인 코드 상위 할인 코드 쓰시고 7달러 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지금 요 가격보다 1달러만 더 주고 12달러를 살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제품의 가격이 42달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할인 코드나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올렸던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설치하고 G코드 버전 라이센스키 등록하는 방법이었나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설명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라이센스는 1년 동안 무료 업그레이드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계속 신규 버전이 나오면 라이센스 등록한 시점, 구매한 시점에서 구매 시점부터 1년 동안은 계속 무상으로 업데이트 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던 날, 그 정도 선까지는 평생 라이센스여서 계속 평생 무료로 쓸수 있는데 업데이트는 이제 지연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